시즌 7 검찰이 유명 국회의원을 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했는지가 열심히 드러난 이유가 아마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합의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분위기와 어떤 소위 말하는 먹잇감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한 사람이 인권운동과 평화운동과 이제 국회의원을 정치검찰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셨을 것인데 오늘 최근에 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계시던데 어떤 초보신 분도 많고 계신데 요즘 오히려 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. 우리 윤명 국회의원님 오시고 선물 받으러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한미일 3국의 걸림돌로 그들이 여길 정도로 확산되고 강해질 줄 생각 못했죠.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왜 이렇게 이제 강제 동원제에 대해서 이제 삼가 반대 방침으로 치우려고 하는가? 왜 일본 등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그들에게 걸림돌 취급을 돌멩이라고 표현을 했죠. 총리가 돌멩이 취급을 하는가, 바리덩어리 취급을 하는가, 그 생각을 하고 왜라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행동이 저들에게 위협이 되었구나. 첫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.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걸 치우려고 했구나. 우리의 싸움, 우리의 목소리가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했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.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싸워야 된다는 것. 거기 가장 첫 번째 주인공이 여러분들과 함께 긴 세월을 이곳 부산에서 사셨던 할머니셨습니다. 할머니가 5월 2일이 생신이세요. 음력으로 3월 13일이 음력으로 3월 13일 새벽에 태어나셨는데 그게 올해는 5월 2일입니다. 생신인데 정말 우연하게 제가 자료를 막 찾다가 이 영상을 찾았어요. 좀 섬찟합니다. 저에게는. 저는 끝까지 갔다가 아직까지 문제를 안 나서 도저히 죽었으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, 저렇게 좀 좌절하지 맙시다. 해외에 서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진을 받고 우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만이 우리들이 목소리를 해주지 되기 전에는 절대적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. 할머니가 저승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대요. 그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촛불 행동, 촛불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? 어떠세요? 제가 오늘 부산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할머니의 저 메시지가 내가 지금 딱 나에게 보였던 거, 그거는 네가 김복동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? 부산 촛불행동의 첫 번째 메시지로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도 할머니가 저승 문턱까지 갔는데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어. 왜?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. 혹시나 좌절할까? 좌절하지 맙시다. 길어지고 있습니다. 촛불 집회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죠. 그런데 우리 지칠 수 있어요. 좌절하지 말라. 내가 14살에 끌려가서 22살, 한국 나이로 23살에 돌아와서 그리고 94세까지 사시다가 저승부터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어요. 꽤 멀어 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.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.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. 왜? 지금 한국의 사회가 역사가 되어가는 꼴을 보니 안 되겠구나. 다시 내가 이곳에 서서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.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는 할머니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